안녕하세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따뜻한 방송 마대송의 마음드라마입니다. 저는 오늘 구독자님들께 새해 선물로 1월 1일부터 9일까지 루이스 헤이의 하루 한 장 마음 챙김 글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들으시면서 기쁜 일, 행복한 일 가득한 2022년 새해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1월 1일 인생의 모든 순간이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무한한 삶 속에서는 모든 것이 완벽하고 온전하게 갖춰져 있다. 하지만 인생은 계속 변하는 법이다. 시작도 끝도 없고 본질과 경험이 끝없는 순환과 재생만이 존재한다. 인생은 결코 한 곳에 고정되어 조용히 시들어가는 게 아니라 매 순간 늘 새롭고 신선하다. 나를 창조한 힘은 여전히 내 안에 깃들어 있다. 그리고 그 힘은 나만의 환경을 만들 힘을 안겨준다.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 기쁘다. 인생의 모든 순간이 새로운 시작점이기에 우리는 옛것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 순간도 바로 지금 여기 있는 나를 위한 새로운 시작점이다. 내가 사는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순조롭다. 인생의 모든 순간이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1월 2일 변화를 위한 정신적인 노력에 집중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새해 첫날이 되면 신년 계획을 세우지만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그런 결심은 금세 사라져버린다. 내면을 바꾸고 정신적 노력을 기울이기 전까지는 결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꿔야 하는 건 오직 하나, 생각뿐이다. 자기 혐오도 알고 보면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증오하는 일이다. 올해 나 자신을 위해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작년에 하지 않았던 일 중에 올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 작년에 그렇게 아등바등 매달렸던 일 중에 올해 놓아버리고 싶은 건 없는가? 인생의 어떤 부분을 바꾸고 싶은가? 이 모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을 기꺼이 할 수 있는가? 변화를 위한 정신적인 노력에 집중할 것입니다. 1월 3일 내 내면의 힘을 믿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여기에 있는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소신은 무엇인가? 지난 수천 년 동안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내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는 다음의 과정을 의미한다. 우리 모두에게는 완벽한 건강과 완벽한 관계, 완벽한 직업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원하는 모든 성공을 이루게 해줄 힘이 있다.
그런데 이걸 가지려면 먼저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믿어야 한다. 그런 다음 원치 않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인생 패턴을 기꺼이 놓아줘야 한다. 무엇이 우리에게 최선인지 이미 알고 있는 내면의 힘을 이용하자. 내면의 이 커다란 힘, 우리를 사랑하고 지탱해주는 이 힘에 기꺼이 내 삶을 맡긴다면 더 애정 넘치고 성공적인 삶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내 내면의 힘을 믿습니다. 1월 4일 나는 사랑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잘 살고 건강해지고 성공할 자격이 있다. 그리고 우리 내면의 어린아이는 훌륭한 어른으로 자랄 자격이 있다. 그러니 사랑으로 둘러싸인 내 모습을 상상해보라. 행복하고 건강하고 온전한 내 모습을 그려보라. 내 삶을 원하는 방식대로 바라보면서 세부적인 부분을 하나씩 채워넣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 졸졸 흘러서 먼저 내 온몸을 채운 다음 밖으로 발산되도록 한다. 사랑하는 이들이 양옆에 앉아있는 모습을 떠올려 본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흘러가게 하면서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생각을 전한다. 사랑과 성원의 마음으로 그들을 감싸고 그들이 잘 되길 빌어준다. 그리고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에서 우러나온 사랑이 흘러가게 한다. 치유의 에너지와 사랑과 평화와 빛으로 그들을 감싸자. 우리 안의 사랑이 방 안을 가득 메워 마침내 거대한 사랑의 원안에 앉아있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 나에게서 흘러나간 사랑이 방 안을 돌고 돌아 몇 배로 커져서 다시 돌아오는 걸 느껴보도록 한다. 나는 사랑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1월 5일 나는 바뀔 수 있습니다. 1. 자신의 경험을 책임져야 한다. 2.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이 미래를 만든다. 3. 원망, 비판, 죄책감, 자기 혐오 같은 해로운 감정과 씨름하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다. 4. 생각은 생각일 뿐이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5. 꽁꽁 묶어둔 과거를 풀어주고 모두를 용서해야 한다. 6. 지금의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긍정적인 변화의 열쇠다. 7.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지점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 안에 있다. 이 생각들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나의 신념 체계의 일부로 만들 수 있다면
지금보다 분명 강해질 수 있다. 목표는 우리 자신과 세상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일이 훨씬 많아질 것이다.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건 사람이나 장소, 사물이 아니라 그런 경험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방식이다. 그러니 이젠 내 힘을 남에게 넘겨주지 말고 삶을 책임지자. 내면의 영적 자아를 제대로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힘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이다. 나는 바뀔 수 있습니다. 1월 6일 내가 원하는 좋은 것들만 말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생각과 내가 하는 모든 말은 확언이 된다. 확언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 이때 긍정적인 확언은 긍정적인 경험을 만들고 부정적인 확언은 부정적인 경험을 만든다. 토마토 씨를 심으면 토마토가 자라고 도토리를 심으면 참나무가 자란다. 나 자신이나 삶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만 반복하면 계속 부정적인 경험만 생기게 된다. 나는 이제 인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오래된 습관을 뛰어넘으려고 한다. 나의 새로운 긍정 확언 습관은 앞으로의 삶에서 내가 원하는 좋은 것들만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좋은 일만 찾아올 것이다. 내가 원하는 좋은 것들만 말하겠습니다. 1월 7일 인생은 너무나 단순해서 우리가 준 것을 그대로 돌려줍니다.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는 바는 우리를 향한 진실이 된다.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은 최고든 최악이든 자기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말이 경험이 되어 미래를 만들어가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들고는 그로 인해 겪는 좌절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린다면 내면의 힘을 빼앗기고 말 것이다. 그 어떤 사람이나 장소, 사물도 우리에게 지배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을 거듭하는 사람은 우리 자신뿐이기 때문이다. 마음속에 평화와 화합과 균형이 자리 잡으면 삶 속에서도 그걸 찾을 수 있다. 인생은 너무나 단순해서 우리가 준 것을 그대로 돌려줍니다. 1월 8일 나는 아름답고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합니다. 고백컨대 나 역시 처음에는 미러워크가 쉽지 않았다. 내게 가장 힘든 것은 사랑해 루이스라는 말이었다. 눈물도 많이 흘렸고 연습도 많이 해야 했다. 나 자신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때마다 깊게 숨을 들이쉬면서 저항감을 억눌러야 했다. 하지만 이 노력을 계속해 나갔고 결국 미러워크가 내 삶을 변화시켰다. 어느 날 실습을 좀 해보기로 했다.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내게 말했다. 나는 아름답고
다들 날 사랑해. 물론 처음에는 이 말을 믿을 수 없었지만 곧 참을성이 생겼고 어느 순간 마음도 편해졌다. 그리고 그날 내내 어디를 가든 나는 아름답고 다들 날 사랑해 라고 혼잣말을 했다. 그때마다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사람들이 내게 반응하는 모습도 놀라웠다. 다들 정말 친절했다. 그날 나는 자기 애라는 기적을 경험했다. 나는 아름답고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합니다. 1월 9일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합니다. 사랑은 기적의 치료법이다. 자신을 사랑하면 인생의 기적이 일어난다. 물론 여기서의 사랑이란 허영심이나 오만함, 거만함 등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런 건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자신을 정말 존중하고 우리 몸과 마음에 일어난 기적에 감사하라는 것이다. 그만큼 내게 사랑이란 가슴이 터져서 흘러넘칠 정도로 깊은 감사를 뜻한다. 사랑은 어떤 방향으로든 흘러갈 수 있으며 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의 사랑을 느낀다. 인생 자체의 과정, 살아있다는 기쁨, 내가 보는 아름다움, 다른 사람, 지식, 정신적인 과정, 우리 몸과 그것이 일하는 방식, 동물, 새, 물고기, 모든 형태의 식물, 세상과 그것이 작동하는 방식. 당신은 이 목록에 무엇을 추가하겠는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합니다. 2022년 새해에는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고 싶으신가요? 그 기적을 만들어내기 위해 반드시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특별한 능력보다 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만으로도 기적인 것임을 믿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기적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음드라마에서는 매주 목요일까지 여러분의 사연을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당첨되시는 분께는 마드송의 러브미 힐링타임 또는 꿈세움 심리상담센터장 김순자 교수님의 홀랜드 검사나 TCI 기질 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안내는 아래 설명란에 링크된 마음드라마 사연 접수 안내글을 확인해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봬요.